머리 조금 부담돼. 여기 뒤에는 없는 거지? 이게 다 내장인 거지? This all and nothing, no more meat back there? No, only at the back. Okay. 여기 와보니까 아 직접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주는구나라는 느낌 느끼게 되는 거죠. 솔직히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의 사람은 손질하기 싫어할 거예요. 닿는 느낌 자체도 싫고 뒤져도 싫고. 그다음에 저희 TLC 미. 야, 그냥 고기야. 자, 잡을 수 있어. 자, 잡을 수 있어. 아니 이거는 네 죽은 거니까. 그냥 고기야 이건. 가자 여정아. 나도 손질해 볼게요. 지금 안 보고 있잖아. 파이팅! 여정아! 야 이거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자. 그냥 닭. 그냥 닭. 그냥 고기야. 뭐 장갑 같은 거 안 껴, 나. 아이고. 끊어. 근데 진짜 힘들어요. 이분, 나는. 그거를, 배를 막 가르고 이러니까,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오히려 그 이빨아 먹을 때 오빠들 일부러 잘 안 깨운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. 가만 있어. 왜 그래? 뭐 하는 거야? 좀 움직이는 거 같은데? 뭐야, 개인기야? 뭐 한 거야, 지금? 저 뒤에 있지 말고 앞에서 봐. 뭐, 갑자기 춤춘 거 같아요, 형 뒤에서 눈 감고 있죠? 아, 지금 뭐 한 거야? 갑자기 나 깜짝 놀랐어. 아니, 근데 왜 움직이는 거 같지?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, 다.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마인드의 차이인 거 같더라고요. 어차피 먹을 거고 그리고 이 지역분들도 그런 것들을 즐겨서 드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특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건 고기다.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고기다. 음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실제로 이렇게 다 벗겨놓고 요리를 해놓으니까 얘 원래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나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요즘 어린 애들이 소고기가 마트에서 난다고 알고 있는 애들 다 손질돼가지고 나오니까 그 원재료의 그거에 대한 그 재료의 소중함이라든지 사실 그거는 모르잖아. 어떻게 키워야 되고 사실 이것도 종영이랑 병만이가 없었으면 못 먹었던 거지.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든 음식들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모든 것을 대신 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. 있기에 저희가 중간 과정을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밥상에서 먹을 수 있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누군가는 모두가 꺼리는 험한 일을 해야 한다는 모른 척 눈 감고 싶었던 진실.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 손으로 해야 하는 이곳 정글에서 새삼 생각해보게 됩니다. 충분히 이건 음식을 소스 있어. 냄새는 그냥 예전에 개구리 뒷다리 굽는 그 냄새인데요. 맛있다. 맛있나 봐. 쫄깃쫄깃한데 되게. 그 개구리 뒷다리보다 더 맛있는 거. 짭조름해. 예전에 그 악어 고기를 먹었을 때는 약간 악어 특유의 어떤 잡내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건 그 잡내가 없어요. 정말 그냥 개구리 뒷다리 먹는 거 같아요. 그냥 허벅. 난 어렸을 때 진짜 참새고기 먹는 거 같아요. 되게 쫄깃쫄깃해요. 네, 드시고.
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. 메추리 닭보다는 약간 더